What's good? What's up? What's up everybody? 여러분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.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자, 리퀘스트를 받았는데 아 오랜만에 라우스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지난번에 제가 뭐 소파나 TJ뉴노, 빅야이 이분들이 같이 한 그 음악들을 리액션을 또 했지 않았습니까? 이분들이 또 새로운 음악을 갖고 왔는데 또 처음 본 아티스트들을 또 데리고 왔어요. 빅야이, GX2, 퓨연 D 로즈, TJ뉴노, 소파나 이분들이 이렇게 뭉쳐서 나온 음원이 낭라우버 태국말로 이렇게 있더라고요. 너무 시끄럽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고 또 파퓰러라는 또 부제를 갖고 있는 곡이 있습니다. 아마 저희 라오스 구독자분이신 것 같은데 디스트랙이래요. 누구를 디스하는지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좀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제가 이 곡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더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는 데 있어서 좀 가사를 알고 싶은데 가사를 발견하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참 이거를 어떻게 제가 리액션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저는 뭐 이거를 누군가의 어떤 디스트랙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비디오를 본 느낌을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두 편 정도 라우스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태국의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왔던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라오스 힙합이 태국 힙합의 음악의 바이브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가 않았다. 이분들의 어떤 언어 같은 것도 그렇고 외국인인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태국 힙합과 라오스 힙합의 어떤 바이브는 굉장히 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많다?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저도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도 크게 이질감이 없었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찌됐든 이 비디오를 보도록 할게요. 낭라우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오케이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Tony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약간 제가 예전에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에서 찍었던 라치오의 바이브랑도 약간 좀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. 외국인인 제가 들어도 플로우는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다들 바이브들이 좋다. 꼭 디스트랙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, 이 음악은. 이 빅야이라는 이 래퍼의 바이브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어 이분 소파나죠 이분. 밴데나를 두르고 있어도 누군지 알 것 같아.
어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플로우가 되게 좋네. 빅야이. 이 친구가 TJ 유노 맞죠? 아 좀 헷갈릴 수 있어. 디스트랙이라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에는 바이브가 되게 신나고 좋은데? 래퍼들이 서로 뱉어내는 느낌들이 바이브가 비슷해서 래퍼들은 달라도 연결성이 있어요. 지금 뭘 불에 붙이는 거지? 저거? 내가 생각하는 그건가? 어, 잘 봤습니다. 굉장히 좀 턴업되고 신나네요. 가장 여기서 비중이 많이 있었지만 빅야이 이 래퍼가 단연 돋보였던 것 같아. 다른 래퍼들도 벌스들이 외국인 입장에서 제가 뭐 언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? 만약 플로우 들었을 때 나쁘지 않았는데 빅야이 이 친구가 저는 괜찮게 랩을 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로컬 바이브도 당연히 느낄 수가 있었죠. 저도 태국 래퍼들의 랩을 들을 때도 몇몇 래퍼들의 랩을 들으면 로컬 바이브가 되게 진하게 느껴지는데 이 빅야이라는 래퍼도 그런 라오스만의 그런 느낌? 그게 딱 있는 것 같아. 재밌네요. 제가 아직 이 래퍼들의 어떤 자세한 뭐 어떤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알았다면은 이 비디오를 좀 더 재밌게 시청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나 뭐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신기한 게 이게 댓글에서도 보면 막 태국어가 있고 라오어가 있고 막 태국어 라오어를 섞어서 댓글을 쓰는 분들도 있고 되게 신기해요. 근데 또 저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라오어나 태국어나 또 언어 모양이나 이런 게 되게 비슷해 보인다고. 그래서 여기 있는 래퍼들 랩을 뱉는 느낌도 물론 태국어 랩을 하는 래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라오어의 어떤 발음이나 플로우가 그냥 태국어랑 참 비슷하게 많이 들린다?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서 신기해요. 그냥 음악으로서 즐길 수밖에 없는 게 좀 아쉬워요. 그게 어떻게 보면 한계인 것 같아서 좀 여러분들이랑 저도 좀 뭔가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.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